임차인의 전세 피해 방지 일환으로 시행된 2023년 2분기 미납국세 열람 신청 건수가 3,215건으로 직전 분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미납국세 열람 제도는 종전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할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 신청이 가능했던 반면, 지난 4월 3일부터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되면서 미납국세 열람 신청 건수도 2023년 1분기 107건 대비 2023년 2분기에는 3,215건으로 30배가량 증가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6월 30일부터 내방 민원인의 방문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홈택스에서 미납국세 열람을 사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홈택스에서 세무서를 선택해 미납국세 열람을 신청하고 열람 안내 문자를 받으면 신청 세무서에 방문해 미납국세를 열람하면 됩니다.